와, 고구마가 노랗게 잘 익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은 일하려고 나왔더니 눈발이 날려서 일 못할 것 같고 훈제화덕 만든 것에 고구마하고 토란이나 좀 구워서 먹을까 봐요. 예, 처음으로 개시하는 겁니다. 고구마 구울 때는 이 그릴 쓸 필요 없고요. 이쪽을 활용하면 됩니다. 이쪽에 고구마 굽는 공간이 여기 있습니다. 뗄감 투입이 위에서 하는 게 훨씬 쉬워요. 큰 고구마는 밑에, 작은 고구마는 위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. 아마 불이 세가지고 금방 익을 것 같은데. 토란도 한번 구워 먹어보려고요? 토란을 구워 먹어보지 않았는데, 토란을 구워 먹으면 맛이 어떤가? 옛날에 군인들이 전쟁에 나가면서 토란을 가져가서 구워 먹었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. 자, 불을 댕기시고. 예, 불이 아주 잘 붙었습니다, 이제. 아, 이런 날씨 보면 어렸을 때, 방학 때, 연못에 가서 썰매 타다가 아주 추워서 불 피워놓고, 불 쬐던 생각이 나는데요. 아, 불은 이제 앵그락불만 남았고요. 자, 고구마가 잘 익었는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훈제화덕 첫 개시 개봉박두 두구두구두구두구 짠. 와와와, 고구마가 잘 익은 것 같아요. 잘라볼까요?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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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,
오, 꿀맛. 눈 오는 날 군고구마 정말 끝내주네요. 오. 훈제화덕 게시로 군고구마 구워봤습니다. 군고구마에 아주 꿀이 가득 들었습니다. 아, 노릇노릇. 조금 빨리 꺼냈어야 되는데, 에이, 조금 더 익었어요. 구운 토란이고요. 먹을만하네요. 토란도 구워 먹을 수 있다는 거. 저 처음 알았고요. 토란하고 군고구마 이렇게 구워봤습니다. 토란은 단맛은 없고, 근데 먹을만하고요. 군고구마는 진짜 꿀맛이네요. 눈 오는 날 군고구마는 정말 별미입니다.